있어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이번 실파를 진행을 맡은 이성준 PD입니다. 네, 김성렬 역할 맡은 이준규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 김남준 역할 맡은 이유규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해룡 역할 맡은 김소은입니다. 열심히. 네, 안녕하세요. 이윤 역할을 맡은 신창민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 네, 귀 역할의 유수혁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장희준입니다. 호진이 형 맡은 최태환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허경 역할 맡은 여희진입니다. 정윤세자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. 내 드디어 음석글 선비의 연통을 받았어. 어쩌면 오늘 단골을 틀지 모르. 정윤세자 비망록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? 정윤세자 비망록이요? 그리 숨어 떠돌이 흡혈귀들이나 죽이고 다녀서야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인의 한을 풀어줄 수가 있겠느냐? 마음은 여전히 사람인데 몸은 끊임없이 산 사람의 피를 갈망한다. 산 사람의 피를 먹고서는 흡혈귀라네. 명희야! 명희야! 목소리를 낮추시어요. 아랫사람들 부탁했습니다. 귀하지.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는 것이거든. 필요한 사책 목록이요. 사흘 후 다시 오시오. 그 가마솥이 아직 뜨뜻한 거 보면 방금 전까지 일을... 흉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고리대까지 손을 대는 것이지. 언니는 진짜 밤선비님이 있다고 믿어? 그분이 사람이 아닌 흡혈귀라고? 음란서생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저의 간언이 어른의 뜻임을 모르진 않을 터인데. 음석구 선생님께 일거리 봤어. 응? 참말이야? 수선 떨 거 없다. 그렇잖아도 네 등골 뽑아먹고 산다고 뒷말들이 무성하니. 이거 진짜 진짜 비싼 거. 조선엔 없는 거. 청나라 거. 아저씨. 조세를 걷는 것도 쉽지 않사옵니다. 그럼 좌상에 가서 무슨 부패를 넘쳐터린 건 조국감도 터는 데 같겠소? 성대모사. 성대모사 하고 있습니다. 비슷해. 정신 줄 알았어. 세자가 그 빛을 찾았을지도. 빛은 없다. 그럼 한번 나를 죽여보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